이일밤 입적한 지관 스님의 법구가 3일 오후 해인사에 도착했습니다. 다비식은 6일 해인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입적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구가 3일 경남 합천 해인사로 운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천식으로 입원한 뒤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법납 66세, 세수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동국대 총장과 해인사 주지를 지낸 지관 스님은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역대 한국 고승들의 행적을 밝힌 역대 고승 비문 총서 등을 발간해 대표적인 학승으로 손꼽힙니다. 이처럼 한국 불교에 큰 업적을 세워 2001년 문화관광부 은간문화훈장에 서훈되기도 했습니다. 지관 스님의 영결식은 오는 6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